Times. 네, 계속해서 Full Hour Low Body 시리즈입니다. 5천의 당수기에서 5천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티키어 타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어탐의 명음 씨 모시고 같이 리뷰를 진행해 볼 건데요. 명음 씨가 지난 시간에 이제 생각보다 과거의 기억을 잘 끄집어내 주신 관계로 재즈 5천의 당수기에서 재즈 5천으로 네, 승격하셨습니다. 이제 당수기를 좀 빼도 될 것 같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 재즈 3천은 있었는데 재즈 4천이 없거든요. 이제 조금 더 오늘 이제 재즈 4천까지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오늘까지 다 보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잘하면 4촌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오늘 또 MM4돈이 될 수도 있어요. 4돈. 네. 갑자기 확 멀어져요. 네. 그래서 4돈.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4촌까지 갈 수 있기를. 그럼 이제 우리가 재즈 엄마, 재즈 아빠, 재즈 삼촌, 재즈 4촌 다 생기는 거죠. 네. 아주 재즈 집안 구성이 점점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XL 스타일 B 스로백 모델인데 지난 시간에 이제 XL1 EXL 1 throwback 280만원 이번 시간에는 가격이 뭐 더 올라가려나 했는데 똑같고요. 그냥 약간의 그 디테일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게 뭐 확실하게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얘가 좀 더 짧고 뚱뚱합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네. 전반적으로 커도이 높네. 네. 커도이 높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날렵하고 뭔가 이런 좀 정리정돈하고 이런 것들이 저쪽이 좀 더 확실히 스타일 A 쪽이 좀 더 모던한 느낌이고 이쪽은 기본적으로 일단 그 전장부터 짧아요. 전장이 3cm가 짧고 와. 그리고 이 조감으로 봤을 때 이 배 나온 게 좀 더 그게 82였는데 이제 85로 약간 좀 앞뒤가 좀 더 튀어나오는 느낌이고 좀 더 재즈하겠다. 스케일 길이도 좀 숏 스케일. 이게 그게 648이고요. 이게 629. 아, 많이 짧네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저번 게 이제 그 팬더 스탠다드였다면 얘는 깁슨 스탠다드 길이인 거죠. 프렛도 22프렛, 20프렛. 그래갖고 전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짤뚱하게 이렇게 눌러놓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머지 이제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그 목재 구성이라든가 픽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피지컬과 디자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디안젤리코의 엑셀 스타일 B 스로백 바로 스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할인가 280만원 가격 동일합니다. 역시 메이드 인 코리아고요. 전장 106.5cm, 무게는 3.09kg, 두께는 78에 조감 85 나오고요. 9프렛 뒤틀레는 74mm로 얘는 동일합니다. 동일하네요. 탑은 할로우바디 라미네이티드 스프루스 탑에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디 역시 라미네이티드 플레임 메이플 글로스 피니쉬입니다. 아쉽게 네, 넥은 3피스 메이플 월러 C쉐입 네, 글로스 피니쉬고요. 그로버 슈퍼 로토매틱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너트 재질은 본넛이고요. 너트 너비는 43mm, 지판 목재는 에보니, 그리고 지판 공열 반지름은 406mm, 스케일 길이는 쇼 스케일입니다. 629mm, 24.75인치죠. 프렛은 20 미디엄 점보 프렛이고요. 22에서 20으로 줄었습니다. 픽업은 동일합니다. 세이머 덩컨의 조니 스미스 플로팅 미니 험버커 컨트롤 원 볼륨 원 톤, 그리고 브릿지 역시 플로팅 에보니 디안젤리코의 스테어 스텝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도 한번 가서 색상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이 이제 빈티지 내추럴하고 비올라 모델이었는데 요 스타일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빈티지 내추럴하고 비올라. 그러니까 지난 시간 게 비올라고 이게 빈티지 내추럴 색상이에요. 네, 두 개가 다른 옵션으로. 두 개 바뀌어도 이쁘겠다. 그죠? 네, 그렇죠. 저는 사실 비올라보다는 이쪽 색상이 좀 더 눈에 확 띄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틀어볼게요. 펜더 앰프고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훨씬 무게감이 좀 더 중저음 확실히 세네요. 톤을 깎아볼게요. 마샬이고요.
사운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EXL 1 모델이 약간 뭐랄까 그 노신사 멋쟁이 노신사인데 좀 말쑥하고 이렇게 좀 마른 느낌의 그런 노신사라면은 이거 이 스타일 B 같은 경우에 좀 더 중후하고 덩치 체격이 좀 더 좋은 이렇게 맞아요. 후덕한 느낌의 그런 노신사 완전히 좀 스타일이 진짜 다르네요. 피지컬만큼이나 소리가 진하게 나옵니다. 계속 들어볼게요. 밑단이 훨씬 커요. 훨씬 더 풍성하고 따뜻한 느낌. 그래도 뭐 의미가 있겠나 싶지만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소리가 더 저 밑에 있어. 맞아요. 느낌이 약간 딜레이를 끄고. 예. 유스건 와일드인데 전혀 유스로 느껴지지 않죠. 네. 이걸 또 가봐요. 네, 가볼까요? 이건 아 네, 의미가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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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샬에서도 게인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느낌보다는 네 한 번만 네. 볼륨 이거 톤을 좀 줄여서 네. 아 이것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사운드가 그거 같아요. 건반 소리 같아요. 그렇죠. 네. 계속 하울링이 계속 끌릴 수가. 띠오이오. 맞아요. 그런 느낌이네. 신스 같은 사운드가 나네요. 자 이렇게 뭐 더더욱이나 개인 톤이 의미가 없어진 스타일 B 같이 보셨고요. 요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요거는 뭐 Fly Me to the Moon 한번 해볼까요? 네. Fly Me to the Moon을 기반으로 한 즉흥용입니다. 그렇죠. 네.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네, 오케이. 재즈 사촌. 아, 재즈 사촌. 잘 치시다. 재즈 사촌으로 가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또 우리 재즈 집안 해주네. 고맙습니다. 재즈 집안의 라인업이 이렇게 그래서 아 재즈 아닌데. 5촌의 당숙은 좀 너무 멀었어. 네,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잘 들어봤고요. 그러면 오늘도 스쿼드 시스템을 같이 가동을 해볼 건데 예. 지난 시간과 과연 어떤 포인트에서 점수가 달라질지 저는 그럴까요? 그게 조금 기대가 됩니다. 일단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먼저 드릴게요. 예, 옛날 귀부인 드리겠습니다. 옛날 귀부인? 예. 지난 시간에 옛날 멋쟁이라고 멋쟁이. 하셨거든요. 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넉넉한 할머니 보는 듯해요. 네. 후덕해요. 저번 시간보다 하이는 좀 적지만 베이스 영역이라던가 이런 쪽에 댐핑감은 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즈 할 때는 좀 힘 있게 좀 치고 나가고 안에서 이렇게 노는 게 좀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넉넉한 저음이라고 들겠습니다. 넉넉한 저음. 넉넉한 지난 시간에 하이는 살아있다. 이번 시간에 넉넉한 저음. 저는 야마 우리 친하잖아 이런 네. 느낌으로 이제 지난 시간 야마와 좀 더 이제 그 친분이 두터워졌음을 제가 강조를 했는데 이번 시간은 이제 이렇게 오면서 야마 앞으로 잘 지내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네. 약간 이제 달라지죠. 네. 같이 이제 학창 시절 보내고 졸업해서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느낌이에요. 네. 자 바로 스쿼드를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뭔가 디테일이 미묘하게 바뀌었는데 네. 비슷해요. 네, 또. 자, 선생님 사운드 28, 가성비 14, 편의성 14, 디자인 14로 지난 시간과 총점은 동일합니다. 70점. 근데 네. 사운드는 하나 올라가고 디자인은 하나 빠졌어요. 네. 자 명엄 씨는 사운드 29, 가성비 14, 편의성 13, 그리고 디자인은 16으로 사운드와 디자인이 올라가고 편의성이 하나 떨어져서 총점 72입니다.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3, 편의성 13, 디자인 16, 총점 7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에서 하나 올랐고 가성비에서 하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더 포커스를 재즈 쪽으로 좀 더 맞춰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맞아요. 평균 점수는 71점입니다. 70. 지난 시간에 거의 차이가 없어. 1점이 딱 올랐어요. 그러니까 뭘 많이 바뀌었는데 이게 범용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뭐랄까 두 개가 비슷한데 사실 이런 기타를 범용 기타로 사용하지를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확실한 목적성에 있어서 어느 쪽이 좀 더 이제 재즈나 혹은 이제 그 할로우 사운드를 맞아요. 아예 타겟팅을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뭐가 더 괜찮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쪽이 아주 미세하게 그래봤자 1점 그래봤자 71 고민 겁나 해서 줬는데 네, 1점 차이야 결국에는. 자 그래서 지금 디안젤리코는 계속 70점 뭐 70.5 71 뭐 이렇게 70.33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스타일비 스로우백 모델은 지난 시간에 비해서 평균 1점 네 1점이나 올랐네요. 네, 그럼요. 평균 1점 올리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네. 저도 당숙에서 아니 5천에서 이제 4천으로 네. 올라왔어요. 그렇죠. 1점 올라갔어요. 1초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 오늘 스타일 B 스로우백 모델까지 같이 보셨고요. 근데 진짜 요즘 우리 그 재즈 가족들을 좀 보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오늘 명 없이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기어쿠스틱 타임즈 하는 거 이거 나름대로 괜찮은 세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약간 할로우가 왔을 때 이렇게도 와주시고 네. 그리고 그 뮤직맨 왔을 때 드림셔터치가 이거 생기면 생기면 불러주세요. 네. 와서 또 피해줘 이것도 피해줘 하고 피해줘도 하고 다 하는 거고 네. 이 또 새로운 노예가 탄생하는 어떤 그런 지금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디안젤리코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악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즈. 어색해. 어색해.